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가 누굽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이기 앞서 그 어느 유명한 가수가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던 그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그녀의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그 가수는 감쪽같이 꼬리를 사리고는 어느 쥐구멍에 들어가 숨어버렸는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있군요. 그러고 나서 이 웃기는 대한민국에 그 바보 병신 같은 보수파는 그 마이클 잭슨 닮은 그녀를 한순간에 오드리 헵번을 닮은 그녀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정면으로 보면 그냥 한 사람의 얼굴인데도 왼쪽으로 보는 시각과 오른쪽으로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아침에 떠오르는 노을이 비친 얼굴과 저녁에 서산으로 지는 그 쓰러져가는 해질 무렵의 얼굴이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죠. 꼭 마치도 빛이 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굴절 현상은 인간이 변화하는 그 권력 지형을 따라서 굴절 혐오를 드러내는 마음과 꼭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쪽 왼쪽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인 것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그녀의 남편,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은 마이클 잭슨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다가 자기의 아내를 비유했다고 그 잭슨에게 죄송하다고 응수를 했지만 세상에 바보가 아니고야 김건희가 닮은 것은 그냥 마이클 잭슨의 그 성령을 한 얼굴이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령덩어리 그 자체죠. 때문에 진짜로 죄송해야 하는 것은 이 성령덩어리를 오드리 헵번에게다가 가져다 붙이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자들이고 또 나아가서는 김건희의 지지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야 내돈 가지고 내가 좀더 이뻐 보이게 해야 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나무랄 일겠소만은 김건희의 문제점은 그 성령을 넘어서 그냥 얼굴만 좀더 멋있게 이뻐 보이려고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위도 위조하고 경력도 위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돈 말고 또 뭐가 더 있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기치고 주가를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통이 나서 아니 진작에 다 들통이 나버렸고 김건희 그 본인도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했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정말 절대로 앞에 나서서, 한마디로 하면 나 되지 않고, 조용하게 한 남자의 아내로서 대조만 하면서, 정말 겸양하고 겸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더라면,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까지 들고 나올 도리가 없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을 살리고자 김건희로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지림에 분명하지만 그 빌미를 만들어서 민주당 쪽에 가지다 바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김건희 본인이고 나아가선 그녀의 남편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요. 또한 한 사람의 남자요. 아내를 둔 지아비로서 뭔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내로 하여금 그 으스대고 뽐내고 싶은 허영심을 잔뜩 만족시켜줌으로써 그것으로써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영부인으로서, 아니, 이 나라의 제1부인으로서, 아니죠. 과거 같았으면 이건 국모시잖아요? 나라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참으로 고귀한 품성의 도덕과, 그리고 그동안 인생을 통하여 싸우셨던 그 품행과 품성들이 과연 나라의 절반의 국민이 되는 여성들의 본보기가 될수 있는 분이었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아내 김건희에게서 담은 몇 가지라도 아니면 담은 한두 가지라도 국민들 앞에 단단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게서 뭐를 보았죠? 좌파의 눈에는 마이클 잭슨을 닮은 성형덩어리 그녀, 그리고 보수파의 눈에는 어디 마이클 잭슨이냐? 오드리 헵번을 닮았지. 이것 말고 또 뭐가 더 있습니까? 좀 늦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몰래 봉사도 하고, 또 상류층의 여성들과 스킨십도 늘여가는 등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부인이 되고 국모도 되고 싶으시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특검까지 발의될 정도의 그녀라면, 이건 그야말로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를 떠나서, 또 오드리 헵번을 닮은 그녀를 떠나서 김건희라는 이 여자, 이 여사, 이 대통령의 영부인은
그냥 그 자체로 리스크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 덩어리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의 남자로서 스스로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안아버린 숙명이고요. 바로 그 숙명과 대통령이라는 이 막중한 공적인 자리에서 그 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지금 반드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이 지금 대통령이 부딪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 본인은 지금 정말 죽도록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지지율을 계속 끝없이 까먹고 있는 요인 가운데 바로 영부인이라는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김건희라는 한 사람의 여자가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물론 그 자신은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원통하고 분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위적인 생쇼나 또는 때늦은 회개와 반성으로서 대통령이 국정동력에 아무런 보탬도 못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작은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굴러져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쯤 되면 진짜로 정말 부끄러움을 아시하며 그 자신이 이런 부끄러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마음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죄가 밝혀지고 죄가 확정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빨리 받아들이겠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사과를 넘어서는 사죄의 말씀과 함께 대국민 약속을 하십시오. 다시는 정말 다시는 나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진짜로 조용히 집구석에서 아내로서의 의무만 다하고 절대로 공중에 나와서 다시는 국민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시고 남편이신 대통령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 잔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김건희라는 이 여자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가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라는 것이 싫고 그녀가 다시 오드리 헵번으로 둔갑한 것도 싫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과거에 행해왔던 주가 조작이라든가 학위 경력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무작정 싫어진 것이 무조건 싫어진 것에까지 이런 것인데 싫어하는데 무슨 죄가 있고 싫어하는데 또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죽도록 일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치가 다 떨릴 지경일지도 모를 김건희 여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인터넷상에서 강명희라는 여자 이름을 한번 검색하셔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자살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강명이라는 여자가 자살하면서 남겼던 유서를 통해서 자신의 처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여자처럼 자살하라는 것은 아니며 또 남편 윤석열을 떠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제발 좀 꽁꽁 숨어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랑 허영심이랑 모두 꽁꽁 감추시고 절대로 나대지 마시고 제발 숨어 지내십시오. 아니면 당당하게 특검을 받으시든지 또 아니면 당당하게 이혼이라도 하시든지 또 아니면 당당하게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로 되돌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추천하고 있는 강명이라는 여자, 그 여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조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의 유서의 첫 마디가 이랍니다. 이미 몰래 독약을 먹었고 사랑하는 남편의 무릎을 베어 누워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당신은 나와 살면 가족도 세상도 모두 당신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 한 목숨을 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이라고 부르는 한 20대의 젊은 기생이 그 죽음으로 보여주었던 사랑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김건희라면 저는 이런 글을 남편인 윤석열에게 한 토막 쓰겠습니다. 나는 정말 대통령이 되신 당신과 함께 영부인으로서 잘하고 싶은데 내가 영부인 노릇하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 나를 모두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나는 영부인을 하지 않고 다시 내 본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당신 곁을 떠나서 계속 당신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너무 모지르고 너무 잔인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